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 내세요. 다 힘들어요, 지금. 뭐 나만 힘든가? 다 힘, 여기 계신 분들 다 힘들어요. 지금 편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으며 지금 웃음이 막 나오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할 수 있다. 이겨내자라는 말씀 드려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쓴소리 못해요. 이게 단지 그냥 안내를 해드리는 정도지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라고 하는 생각으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나만 받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많은 계직 시험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거 칭얼댈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스스로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무당직 시험이네, 뭐 계리직은 뭐 운빨로 합격,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합격하신 분들 합격 수기를 읽어보세요. 물론 운이 좋아서 합격했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쓰시는 글들도 많이 있지만 그 이면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피눈물 흘리고 진짜 울면서 공부했다는 분들 많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운도 따라오는 것이지 노력하지 않고 절대 운 따라오기를 바라면 그건 도둑놈 심보죠. 경쟁률 높아서 포기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포기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험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 경쟁률은 어느 직렬에서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경쟁률들입니다. 아니 뭐 충청청 경쟁률이 193.3:1에서 46.4:1로 떨어지면 나는 무조건 합격이에요? 아니잖아요. 다음 시험 보겠다. 이번 시험 뭐 포기하겠다. 아니에요. 적어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시험장 가야 돼요. 시험장을 한번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데 다음 시험 보겠다. 이번 시험 응시 안 할래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다음 시험에 붙겠어요? 그 정신으로? 모든 지금 합격하신 분들이 공통점은 긍정적 생각이에요. 얼마나 그때 스트레스 받으셨겠습니까? 점수는 안 나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는 누구나 다 힘든데 포기할까 생각하실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일찌감치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다음 시험도 포기하세요. 이번 시험 이것도 응시도 안 하는데 다음 시험을 어떻게 붙는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포기하면 공부 열심히 잘 될 것 같아요? 차분히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뭐 되든 안 되든 달려보는 거예요. 전력질주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시험을 준비하더라도 그게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를 드려요. 냉철하게 스스로에 대한 자아 비판을 먼저 하셔야 돼요. 왜 떨어졌을까? 틀린 문제들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이런 문제들을 왜 틀렸을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 대한 한번 분석과 비판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점에 주의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범위 넓히지 말아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시던 거 이상을 보시려고 하면 안 돼. 그 안에서만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는 것만 보지 마시라고요. 아는 것만. 자꾸 아는 것만 더 보려 그래. 문제만 나오면 맞출 줄 아니까 신나서 그것만 자꾸 해요. 아는 거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틀리는 거 정리해야 된다니까요? 요쪽을 중점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점수를 메꿔야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적은 양을 하는 것 같아요? 기출문제를 우리가 몇 년간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데 십몇 년간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데 다 푸는데 거기에다가 응용된 문제로 1300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거를 공부하고서 점수가 안 나왔다. 잘못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적이 안 나오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거 하나를 완벽하게 복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얄팍하게 공부하면서 자꾸 이것저것 보면서 넓히기만 해요. 이게 성적 안 나오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뭐 하나를 완벽하게 봐야 돼? 그럼 뭐 하나는 뭐냐? 기출이에요, 기출. 기출만 완벽하게 분석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은 합격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건 모의고사 절대 보지 마시라 지금.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지금 50점 맞았다라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해야 될까 말까 포기해야 될까 지금 이러고 계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50점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50점 왜 틀렸을까를 철저하게 복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유 목 쉬겠네. 근데 예를 들어서 레이드 문제가 나왔어. 그런데 레이드 문제를 또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레이드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을 때 절대 틀리지 않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20점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지. 지금 기출을 푼 거 이런 거 가지고 50점 맞은 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서 이러고 앉아있으니 점수가 올라갑니까? 맨날 50점 맞아야 돼 그러면. 지금 점수 50점 나왔다고 40점 나왔다고 그거 갖고 슬퍼하고 있으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그게 여러분 점수예요. 모의고사 점수에 절대 연연해하지 말자. 집착하지 말자.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분명히 또 카페에 공유하실 거예요. 몇 점 맞으셨나요? 막 댓글 달면서. 그거 가지고 막 또 스트레스 받고 뭐하고 이 소중한 남은 시간을 허비한다라 그러면 이건 정말 불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다른 사람 몇 점 맞았는지 그게 무슨 상관 있어요. 내 점수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부터는 카페 끊으셔야 돼요. 카페 가서 뭘 언제까지 위로받으려고요? 언제까지 힘들다고 징징거리려고요? 시험 날까지?
그것조차도 사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부 안 돼요, 힘들어요, 뭐해요. 이제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글 남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편 및 금융상식 공고나고 시작하겠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계리직은 이제 더 이상 단기 합격이 힘들어요. 아니 왜 커뮤니 강사가 우금을 자꾸 하라 그래? 이번 시험은 진짜 우금에서 당락 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커뮤니에 막 하루에 4시간 투자하면 이건 바보 짓이에요. 나 떨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는 더 이상 보면 안 돼요. 우금하셔야 돼요. 자, 램입니다. 자, 집중들 하셔야 돼요. 잡담들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여기서 잡담하는 거 잠깐 즐거울 뿐이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카페 활동도 자제해야 되고, 아니 뭐 제 이득을 생각한다면 유상동 카페 가서 맨날 글 올리고 막 뭐 활성화되면 좋지. 그 합격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멀리 해야 돼, 거꾸로. 제발 착각하지 마시라. 강의를 들으면 합격할 것 같고 강의 들으면 공부 다 한 것 같이 착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굉장히 꼼꼼히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강의 듣고 나서 복습을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바보 같은 학습 방법이에요. 절대 강의 수강이 여러분들 합격으로 이끌어들이진 않아요. 최대한 강의는 빠르게 진행해서 무조건 마쳐야 돼. 기초이론 강좌를 두 달 동안 수강하고 있다. 이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계리직 면접에서 우편 금융상식 관련된 막 질문들 막 하면 그거 대답해야 되니까 우금책 다시 봐야 되나요? 막 이런 질문들 하세요.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일단 쉬세요. 한 달 엄청난 중압감에 진짜 여러분들 돌아버릴 정도로 힘들어요. 속된 말로 돌아 미쳐버리겠다 싶을 정도로 계리직 면접 한 달 동안 정말 사람 피를 말립니다.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근데 왜 벌써부터 지치려고 그러세요? 면접학원을 왜 가세요 지금? 거기 왜 속아 넘어가십니까? 커밀에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발 질문하지 마세요. 안 나와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안 나와. 그럼 이 문제를 시험장 가서 몰라도 2번, 4번 정답으로 찍으면 이거 맹구예요 이거. 내가 맹구인가 하시는 분들?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 그냥 6이잖아 6. 6, 6이니까 얘들이 나올 수가 없죠 양수 6인데. 3, 4번 고르면 맹구라니까요. 아이 자꾸 맹구 등장하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 뺄셈이 왜 나와요? 보자마자 답 나오는 거야 이거는. 이걸 뭘 풀고 있어요 이거를. 막 4번 찍고 1번 찍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1번, 4번은 같으니까 어차피. 금방 되냐? 이것도 못해요? 이 문제를 못 풀었다거나 틀렸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틀렸을지 머리 쳐박아야 돼요. 이게 지금 틀리는 건 괜찮아요.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를 한 문제 틀렸다. 얼마나 억울하겠어, 얼마나. 근데 그 한 문제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 아우, 상상하기도 싫다, 그죠? 잘못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보면 또 이걸 막 엄청나게 분석합니다. 논문 쓰시게요? 하기 논문 씁니까? 이거 다 분석해서 뭔지 이거 클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 이거를 밑에 보기 보고 지금 해설 나온 것처럼 푸셨다면은 오랜만에 해야 되겠다. 맹구해요. 나 맹구네. 맘상해라. 논리로 불대수나 진법은 귀찮아해서 못 푸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실수해 봐야 돼요. 넘어져 봐야 돼요. 틀려야 됩니다. 왜 틀렸을까 자꾸 생각해야 돼요. 아 이래서 틀렸구나. 몇 번만 그걸 경험하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이거 한 거 보고서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됩니다. 강의 끝나고 직접 해보셔야 돼요. 불대수나 논리회로 진법 같은 경우는 머리로 푸는 게 아니다. 손으로 푸는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머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손이 빨라야 됩니다. 이것도 풀고 있으면 안 돼요. 뭐 가지고 따지면 돼요? 뭐 가지고? 입력값 2개, 출력값 2개가 있는 회로가 여기 뭐가 있습니까? 방감상기도 있네. 근데 이거 시험 문제 낼 리가 없잖아요. 방감상기를. 방가상기죠. 방감상기를 논리로 시험 문제 냈다. 정신 나간 거예요. 옛날 천재에서 내가 냈었는데 정신 나갔었나? 중요하다 했잖아요. 계리직 시험 문제 풀어놓고 이 문제를 틀린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 계리직 문제를 풀고 이 문제를 틀렸다. 문제가 있는 거죠. 기출문제 잘못 공부한 거예요. 이게 2012년도에 이 계리직 문제가 나왔는데 2021년도에 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이번 시험에는 절대 안 나온다. 볼 필요 없죠. 열심히 이것도 그것도 모르고 막 공부하고 있어요. 막 어려운 문제 풀려고 막 스발스발하면서. 그럴 필요 없는데. 자, 물러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바 힘내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But 최근에 계리직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건 출제 너무 잘못한 거예요. 너무 어떻게 50점대 합격 커트라인이 생성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제발 계리직 그 출제하는 분들 그분들 진짜 반성해야 돼. 무조건 어려운 문제만 낸다고 자신들의 어떤 전공 분야나 자신들의 그 지식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다. 이게 무슨 뭐 전산 뭐 5급 뭐 공무원 특채 뽑는 거 아니잖아 지금. 아니 어느 시험이 도대체 50점대에서 커트라인이 나오냐고. 이게 무슨 고시도 이렇게 안 나오겠네. 시험이라는 게 떨어졌어도
70점인데 조금만 더 했으면 합격이었는데 이러고서 다시 또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희망을 줘야지. 아니 50점대 맞고 합격을 하게 만들어 놓고 과락 나오게 만들어 놓고 40점대 만들어 놓고 물론 공부 안 하신 분들 네가 공부 안 한 거잖아 라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 대부분이 막 과락으로 떨어지고 막 40점대 맞고 그래서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 포기하게 만들고 꼭 굳이 그래야 되냔 말이에요. 제 말씀은 안 그래도 된다. 이 정도 이상에서 커트라인 만들어도 충분히 변별력 있는 문제 만들어낼 수 있다.